네, 오늘 화요일 마감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일단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18%, 코스닥이 0.49%의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2459선, 코스닥은 792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줄었습니다만 양대 시장과 선물시장까지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흘러나오면 최근에 원화 약세가 나타나자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자 외국인은 좀 수급이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종목별의 모멘텀들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양회 정책 기대감 계속 시장 장악하면서 관련한 종목군들 확산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배터리주와 낙폭 과대주의 반등 이어지면서 오늘장 철강, 조선, 비철금속 또 종합상사,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죠. 오늘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들 종목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화학주 롯데케미칼 눈에 띄고 있습니다. 7%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19만 4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 화학주뿐만 아니라 철강과 비철금속의 대표적인 대형주들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그리고 경기 민감주 펜오션 화학주의 금호석유까지 4%에서 6%까지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과 또 건설주 현대건설 나란히 3% 후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5%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모범적인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기업인데요. 오늘 건설주뿐만 아니라 증권주의 상승 시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시젠과 SD바이오센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지난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런 진단키트주들 실적 악화 여파에 따라서 오늘 크게 하락했고요. 그래도 SD바이오센서가 장중 저점에서는 좀 탈피하면서 5% 정도 낙폭을 기록합니다. 장중에는 8%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바이오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 소비재 쪽의 약세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보합권 마감됐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또 긴축이 시장을 압박하게 되면서 최근 우리 증시 횡보 양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장에 원화가 약세로 빠르게 돌변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리오프닝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가 오늘 동반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하루였고요. 또 중국의 정책주 가운데서 이 저출산 관련주도 합류를 했습니다. 중국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중국 각지에서 다자녀 출산 양육 보조금 같은 지원책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장에 꿈기나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관련주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주의 상승, 배터리주와 게임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이오주는 좀 변동성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주사주와 실적주의 랠리도 또 장 한켠에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본 증시는 일단 3시 구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약관 마감하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0.21% 하락한 27,473엔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 거래일 어제는 강보합, 오늘은 약보합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본토 상해 종합지수 어제장에 2% 넘는 상승으로 마감됐었죠.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0.08%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329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 대만 가권지수도 하루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이렇게 중화권 증시는 혼조 양상을 띄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보합 마감되는 모습, 또 보합 마감 준비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는 사실 104달러 선을 돌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원화 약세 압력은 여기서 일단 그치는 것일까요? 최근에 1303원 선까지 치솟은 이후에 1300원 선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1원 80전 상승한 1296원 30전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네, 종가 나왔습니다. 1295원 90전에서 1원 40전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감 시황도 어떻게 나왔는지 마감 시황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숨죽이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경계감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경우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0.16%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 올렸고요. 오늘 종가는 2,458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나가는데요. 2460선을 두고 수급 공방 벌였지만 끝내 2450선 내에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오늘 종가 역시 2450선 상에서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이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 순매수했지만 확실히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장 개인이 348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 19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또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도를 지켜나가면서 오늘장 925억 원어치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경기 민감 섹터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건설 섹터가 3.5%가량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와 화학 섹터가 일제히 강했습니다. 또 철강금속 섹터 가운데 오늘도 철강주 가운데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 역시 1.3%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의료 정밀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진단 키트즈 가운데 SD바이오센서가 올해 실적 악화 전망 나오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그 뒤로 섬유보급 업종이 1.4%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0.8%가량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서비스 섹터, 전기전자 섹터 역시 일제히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밀리면서 62,100원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1.4%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91,2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0.8%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LG화학이 3%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였지만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기아는 후반부 들어서 탄력을 좀 키워나갔는데요. 오늘장 기아가 0.4%가량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가 보합권 지키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인터넷 플랫폼 주 쪽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오늘장 63,100원 터치하면서 소폭의 내림세를 연출했는데요. 이어서 네이버 역시 1.6%가량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장 1.4%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고요. 삼성물산과 KB금융 역시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업종으로 철강과 화학업종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돌면서 건설주가 같이 부각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또 삼부토건의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DYD가 예정대로 삼부토건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DYD는 오는 24일
전환사채와 현금을 포함해서 삼부토건의 주식 650만 주를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의 지분 약 8%를 확보하게 되면서 DYD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건데요. 중소형 건설주 가운데 삼부토건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중소형 건설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대형주 가운데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이 일제히 3%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GS건설의 탄력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6.6%가량 상승하면서 24,300원 터치하고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오늘장 16%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그 밖에 일성건설과 태영건설 역시 4%에서 5%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섹터가 강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운임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지난 17일 기준 VLCC 중동 중국 운임지수는 전주보다 17%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하나투자증권은 선가지수가 2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운송거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도 운임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VLCC 운임이 강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이 오늘장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 26,0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이 3%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조선 기자재주 가운데 HSD 엔진 오늘장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57% 상승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53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신고점 경신하면서 793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올해 최고치인 792포인트 선 터치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790선 지켜나가면서 견조한 탄력을 이어나갔고요. 막판까지 신고점 경신하면서 793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현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기관이 297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 쪽에서는 140억 원어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홀로 매수했는데요. 오늘장 개인이 494억 원어치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2차전지 소재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9.16% 상승하면서 16만 800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LNF와 에코프로 역시 일제히 강했습니다. 오늘 LNF가 8.44%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을 경신했고요. 또 에코프로 역시 5.3% 상승하면서 24만 8,5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들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1%가량 소폭의 약세로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0.7%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오늘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가량 하락하면서 57,500원으로 주가 흐름 보였고요. 또 HLB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엔터주 가운데 SM이 장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탄력을 줄이면서 오늘장 1.4%의 상승에 그쳤고요. 종가는 123,500원 구간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JYP 엔터는 반면에 하락하면서 1.3%가량 밀렸는데요. 오늘 종가는 73,000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전해질 종목인 천보 역시 상승하면서 5.7%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59,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컨텐츠 종목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1.3%가량 밀렸고요. CJENM은 1.7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AI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발언에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을 요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 기대감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먼저 셀바스 AI가 13%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23,150원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데이터 솔루션과 모아 데이터가 8%에서 9%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또 솔트룩스가 3.7% 상승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은 줄었지만 2.7%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부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인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생산하는 반도체는 자율주행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암바렐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엔진을 지원하는데요. 삼성전자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성능이 전작 대비 20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토모티브 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먼저 에이테크 솔루션이 18%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 12,290원 선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칩이 7.76% 상승하면서 1,56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 밖에 모트렉스와 MDS테크 역시 일제히 3%에서 5%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인 코아시아가 오늘 장 13%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9,11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지수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7% 내리면서 전일 종가 대비 1.2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22포인트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관이 1,67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로 개인이 960계약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현재까지 2,889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